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수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의 집배원들이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충남 당진의 야적장으로 옮기려 했는데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라돈 침대 처리 문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비닐에 싼 침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같이 들고 있나? 네. 좀 그렇게 취재 기자 두 명이 동원됐지만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물 뿌려야 돼요. 그럼 저쪽? 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물 뿌려야 돼요.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는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수거가 부진하자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 우체국 직원 3만 명이 동원돼 라돈 침대 2만 2천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갑이랑 마스크 다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불편해서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바로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우정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착용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도록. 집배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정본부 수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에 나와 수거 작업에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역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거된 매트리스를 보관할 예정이었던 야적장 입구에 천막 두 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 침대 가져가! 가져가!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모두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 와가지고 해체 작업을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반입된 매트리스 외에 나머지 6천여 개는 천안에 있는 대진 침대 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고 본사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닙니다. 본사 부지에는 이미 한 달 동안 수거한 침대가 건물 높이 절반 넘게 쌓여 있습니다. 수거한 매트리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처리 방안은 좀 어떻게?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아직 수거하지 못한 라돈 침대가 만여 개. 수거도 처리도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